안녕하세요. 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8월 버전이에요. 이 CPU 가성비 비교표 나오면은 얼마 안 있어서 뭐죠?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그 다음에 월간 견적이 올라갑니다. 월간 견적은 늘 중순에 올려드리니까 언제 올려줘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CPU 가성비 비교표 올릴 때마다 매번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CPU 이 가격에 어떻게 사요? 눌러보시면은 이거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현금 최저가로 판매하는 곳들은 단품 판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낚시 가격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살 가격은 어느 정도 되냐면 저기서 한 10% 붙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23만원짜리 CPU면 한 25만원 정도 줘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비교를 왜 저걸로 해요?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파는 판매물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어차피 평균가로 해도, 아니 더 싼 데서 살 수 있는데 왜 평균가로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싼 가격 기준으로 비교한 게 가장 맞다고 봐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모든 분을 만족하기는 어렵다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8월 가성비 비교표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하이엔드 CPU 구간부터 볼게요. 하이엔드 CPU 보통 40만원대가 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은 최고의 그래픽카드랑 짝지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일단 3950X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장 좋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제품들을 압도적으로 제껴요. 보시다시피 퍼센테이지로 거의 뭐 100% 가까이 이겨버리죠. 이게 백분율로 따져도 20, 30% 이기는 거예요. 이게 16코어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제품들 뭐 10코어, 12코어, 8코어다 보니까 역시나 멀티 성능의 최고 자리는 3950X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요.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성비 순위는 14등으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9900K가 꼴찌고 요놈이 꼴찌 앞에 있네요. 하지만 뭐 스포츠카는 왜 삽니까? 비싼 거 알면서. 네, 최고의 성능 그리고 본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구매해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 생각하고요. 강력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1900K나 1900F를 한번 볼게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클럭 0.3 차이 납니다. 올코어 부스터 기준으로. 그래서 가성비 좀 작겠다고 1900F 사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두 제품 차이, 그 가격 격차가 17만원으로 꽤 큰 편이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 안 까지는 편이에요. 물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포츠카 생각하고 1900K를 산다 하더라도 이제는 말리지 않을게요. 왜? 저번 달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 20만원 가까이 내렸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사실 7월 구간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1900K의 물량이 쌓이기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 곧 있으면 10850K가 나오기 때문에 상인들이 단합에서 가격 올렸던 거 다시 내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정상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고 싶다면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두 제품 다 가성비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이제 3900XT입니다 3900XT는 3900X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여줘요. 다만 싱글 성능만 좀 높아요. 뭐 게임 성능도 차이 없고 멀티 성능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싱글 성능 조금 높은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조금만 뭔가를 돌릴 때 게임을 돌리든 작업을 돌리든 코어가 4개에서 6개 이상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싱글 성능은 실제로 싱글 코어 터질 때 그때만 좀 높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3900XT가 지금 10만원 가까이 비싼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죠. 게이밍 성능 1% 차이도 안 나고 멀티 성능 2% 차이도 안 납니다. 100분율 따지면 이것도 1%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3900XT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3900X는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12코어에 그 많은 멀티코어를 이용해서 멀티 성능이 꽤나 뛰어나기 때문에 렌더링 인코딩 성능이 뛰어난 편이고요.
게임의 성능도 경쟁사 대비 뭐 한 4-5% 처지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게임 성능도 보여주기 때문에 게임도 하면서 렌더링 인코딩 아니면 다중 스레드 사용하는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3900X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가성비는 여전히 좀 떨어지지만 게이밍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지 멀티 스레드 성능을 봤을 때 렌더링 인코딩 순위를 봤을 때는 4등으로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은 1700KF1700K를 한번 볼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올코어 부스터로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뭐 3% 남짓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전력 이제 소비량에 따른 약간의 게이밍 성능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80Ti급이 아니면 그만큼 차이도 안 나요.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4% 정도 차이 나고요. 싱글 성능을 봤을 때도 한 3-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격은 얼마 차이 나나요? 6만 정도 싸요. 1700K도 괜찮고 1700F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가시면 될 거예요. 다만 저는 1700F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총 가성비 순위를 봤을 때 얘가 2등이에요. 뭐 렌터링 인코딩도 사실상 2등이고요. 제가 지금 색칠 잘못 해놨는데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리고 저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데스크탑일 때는 가성비 1이고요 거기에다가 로우엔드를 사용하더라도 가성비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괜찮은 제품이에요. 특히 지금 이제 3080 대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머니가 생각보다 넉넉하진 않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700F를 사시고 거기에 Z490A-Pro 정도 사셔서 레모버하고 쓰시면은 게이밍 용도로는 진짜 괜찮습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게이밍 용도일 때 사실 클럭이 4.4 이상 넘어가면은 그 뒤에부터는 생각보다 프레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이 뭐 4.7? 4.6 정도의 올코어 부스트 클럭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보이거든요. 1700K를 수동 오버를 한다 쳐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작업으로 쓴다 그러면 차이가 조금 벌어지긴 하는데 기계 아니사 1700F가 정말 게이밍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K 안 붙은 걸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보이는데.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세대 최상위 제품인 i9 시리즈 한번 볼게요. 9900 시리즈요. 이 9900KS든 K든 9900이든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9900을 1700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게임의 성능은 1700이 소폭 앞서기도 합니다. 멀티 성능도 지고 뭐 이거 9900이 이기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원래 그래요. 인텔은 신형을 내놓는다고 구형 제품을 가격을 내리기보다 그냥 단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내려가요. 여러분이 가끔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곧 있으면 11세대 나오면 10세대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10세대 사면 안 돼요? 의미 없습니다. 그냥 11세대를 좀 더 비싼 가격에 내놓고 10세대를 단종을 시킬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든 인텔이든 그 두 회사는 신제품이 나온다고 가격이 싸지지 않으니까 또 뭐 그래픽카드 2000 시리즈 가격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그때 사십시오. 구형이 이득 보는 경우는 AMD밖에 없으니까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9000 시리즈는 놔줄 때가 되었습니다. 다 놔주세요. 특히 9900은 못 본 척 하세요. 9700은 그러면 어때요? 9700은 그래도 가격이 좀 더 내렸는데요. 똑같습니다. 1700F 사지 9700을 왜 사요? 지금 뭐 생방에 들어서 한 번씩 물어보시거든요. 아 9700F 가격 많이 내려서 37만원 정도 38만원 정도 살 수 있는데 뭐 쿠폰 먹이면 36만원도 살 수 있는데 가성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1700F가 지금 37만원인데 만원 싸게 사겠다고 9700 가겠다고? 그걸 왜 가요? 게임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멀티 성능은 차이가 이래 큰데요. 심지어 레모버 포텐셜 생각하면은 여기에 애들은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혹시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인분들이 계시다면 가격을 좀 더 대폭 내리셔서 빨리 땡처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재고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비추를 누르시더라도 예 달게 받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제품들은 사는 게 아니라고 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라이젠 3800, 3800XT 한번 볼게요. 요놈들은 그러면 좀 살만한가요? 아니요. 3800도 안 살만하다 그랬는데 3800XT가 살만할 리가 있나요?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가격이 더 내려도 시원찮은 평균이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살 돈이면은 뭐 사죠? 3700X 사거나 아니면 1700F 사는 게 맞아요. 왜? 성능적 차이가 너무 미미하거든. 게임의 성능 차이 미미하지, 멀티 성능 차이도 미미하지. 얘네들을 갈 값어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가격 차이라도 뭐 만원, 2만원 차이 나면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15만원, 5만원 차이가 나니 이것들이 가성비가 있을까요? 없죠. 가성비 등수 한번 보세요. 결국은 여기서 살만한 제품을 고르라 그러면은 3700X 아니면 1700F, 1700K, 3900X 정도가 되겠네요. 현재 시점에는 3700X의 가격이 소폭 올랐기 때문에 3700X 살 돈으로 어지간해서는 1700F를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물론 3700X는 B450 보드에서도 램오버가 되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이 1700에 가깝게 따라오긴 합니다. 근데 1700F를 램오버를 안 하더라도 3700X한테 딱히 게이밍 성능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멀티 성능도 딱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700F에 B460 그 스틸레전드나 아니면은 박격포 쓰는 거나 3700X에 B450 쓰는 거나 서로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이밍 성능이나 싱글 성능이 조금 더 높은 1700을 저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또 이걸 노란색에 칠해주기는 애매해서 여러분 취향껏 1700F를 가든지 아니면 3700X를 가든지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를 조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1700KF를 가든지 3900X를 가든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이엔드 구간은 정리해주고 넘어갈게요. AMD 형들 3700X 내 생각에는 한 2만원 내려야 돼. 올릴 때가 아니야. 정신 좀 차리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내려가서 1600부터 1400 사이에 있는 퍼포먼스 CPU급 한번 볼게요.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1600K는 저는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뭐 게이밍 용도로 오버 조금 하고 쓰면 괜찮지 않느냐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뭐 7만원 더 주고 그냥 1700F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1600K를 뭐 오버클럭 쓴다기보다 한 7만원 더 주시고요. 1600 노말은 어때요? 1500 노말은 어때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저번 달만 해도 1400 가격이 꽤나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가격 비교하면 2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제가 넘어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1400F의 가격이 꽤나 내려서 2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만원, 6만원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00, 1600의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 얘네들 셋 다 추천하기 좀 어려워지는 시점에 왔어요. 가성비라는 건 매달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셋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3600은 어때요? 3600 같은 경우 지금 정품 기준으로는 여러분 사시면 안 되는 수준에 올랐어요. 정품은 지금 23만 정도 하거든요. 정품 사지 마시고요. 멀티팩을 보세요. 멀티팩은 껍데기만 없을 뿐이지 정품하고 동일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품에 AS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겉박스만 없을 뿐이에요. 멀티팩 가격 기준을 보면 아직 라이젠 3600은 살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램오버하고 쓰겠다면은 3600 사서 램오버하고 쓰면은 아무래도 게임 성능이 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멀티 성능도 약간 높고 3600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오버 같은 건 모른다, 노멀하게 쓰겠다 하시는 분은 1400 사면 되겠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3600이 멀티팩으로 가더라도 1400 대비 가성비가 딱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 가성비를 보고 1400F를 노란 스위치를 두고 강조를 했어요. 3600, 1400F 이거 저 위에 있는 3700X, 1700F의 관계랑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취향껏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9600K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Z보드를 싸게 살 수 있을 때 Z390을 뭐 쿠폰 먹여서라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분들 혹은 그걸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주식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게임을 하는데 멀티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싱글 코어만 심하게 갈군다는 게임들, 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타 아니면 뭐 던파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 OBS도 괜찮아요. 그때만 추천하고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3600이나 1300이 낫기 때문에 이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셋이 비슷비슷해요. 자, 퍼포먼스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9600부터 3500 사이에 있는 메인스트림 CPU 한번 봅시다. 야, 9600 제가 얘기했죠. 인텔은 뭐다? 전세대라고 싸게 안 판다. 가격이 솔직한 말로 구형인데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세요. AMD 같은 경우에 2700X 원래 이게 싸게 팔았었어요. 이건 뭐 25만, 26만 팔다가 이제 품절돼서 비싸진 거거든요. 이것도 제끼세요. 세 개 제끼고 나면은 남은 거는 뭐 이 밑에 밖에 없는데 9400F 같은 경우에는 16만원이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긴 한데 이게 3300X한테 비교했을 때 뭐 게이밍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앞서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9400F를 사야 될까요? 필요 없겠죠. 3500 어때요? 3500도 뭐 게이밍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특별히 3300X한테 크게 뭐 앞서거나 이런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면에서 쳐져요. 근데 좀 더 비싸. 3500도 살 필요 없겠죠. 3500X요? 3500 노멀은 어때요? 3500 노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낫나? 아니지. 가성비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지? 2만 올랐네. 이것도 물건이 없나봐요. 결국 이 라인업에 살 수 있는 게 3300X밖에 없습니다. 3300X가 정말 좋아서 추천드린 게 아니에요. 멀티스레드 성능이나 아니면 싱글 게임의 성능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3300X의 대항마가 15만원이나 18만원 사이에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3300X 사시는 게 맞습니다. 뭐 딴 거 볼 필요가 없네요 그냥. 자, 메인스트림 이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엔트리랑 메인스트림 중에서 좀 저가 라인에 속한 애들 한번 볼게요. 2600X부터 9100F 여기서는 3100이 좀 눈에 띄네요. 3100이 한 12만원, 13만원 사이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카드가로 쳐도 크게 비싸지 않네요. 가성비는 참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놈이 아시다시피 게임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 구간에서 4-5%는 큰 편이에요. 아까 위의 구간보다. 심지어 좀 뭐지 높지 않은 그래픽카드 써도 한 2-3% 처진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만큼 그냥 성능이 내려갔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00을 내가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솔직히 저는 치킨 한 번 더 시켜먹고 어지간해서 3300X 가는 게 낫다 봅니다. 2만원 차이 정도 있는데 3300X하고 3100 차이가 생각보다 큰 편으로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100을 추천하진 않고요. 9100F는 그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잖아요. 얘가 지금 9만원도 안 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산이 정말 부족할 때 한번 볼만한 제품입니다. 9100F에요. 그냥 9100이 아니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X570하고 조합해서 이제 가성비 좋은 간단한 게임이 돌아가는 게이밍 머신을 짤 때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FHD에 이제 RX570 정도까지만 쓸만하다고 얘기해드리겠고 배그 정도만 돼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배그는 6코어급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냥 오버워치, 오버워치도 솔직히 최소 프레임 좀 유지가 안 됩니다. 롤, 피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스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나 그런 억지로 쓸만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구간에 진짜 예산이 빡빡하다 어쩔 수 없다 하신 분들 이제 3100 가시거나 나는 치킨 한번 참을 자신 있다 하면 그냥 3300X를 바로 넘기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또 예산이 더 부족하다 진짜 나는 뭐 롤 정도밖에 안 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9100F를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튼 여기 구간에도 추천할 제품 별로 없어요. 2400G나 3400G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9100F에 RX570 조합이 뭐 나쁘지 않기도 한데 4350G도 사보시는 거 한번 생각해볼만 합니다. 실제 소비자 가격은 뭐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한 17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베어본으로 짜서 뭐 롤밖에 안 한다고 할 때 진짜 아니면은 뭐 내가 해봤자 오버워치나
아까 얘기했던 피파 정도만 한다 하실 때는 4-3-5-9 루누아르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지는 예전에 제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에도 별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네요. 저는 어지간하면 3300X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인 로우엔드 한번 봅시다. 로우엔드 같은 경우에는 3200G, 2200G, 뭐 5400G, 3000G 여기엔 뭐 또 6000 시리즈가 살짝 나와있긴 한데 쓸만한 제품 마땅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3200 정도만 아직까지 뭐 10만 정도밖에 안하고 APU라는 명목하에 살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얼 쿼드코어기도 하고요. 요 밑에들은 2코어라서 실제로 요새는 엑셀에서도 좀 버벅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3200G 정도만 여러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엔드부터 로우엔드까지 여러분한테 CPU 가성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총평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엔드 구간, 인텔의 F와 노멀은 대략적으로 1-2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 때 내장 그래픽 굳이 필요가 없다면은 F 버전을 사시면 됩니다. F 버전 사면 안 되는 건 딱 하나만 있습니다. 1400F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서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그놈만 제외하고 웬만해서 F 버전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AMD의 XT 제품군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습니다. 10만원 더 비싸고 이런데 성능이 1-2% 높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게이밍, 인코딩, 렌더링 뭐 모두 합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 1위는 3700X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3700X의 가격이 한 만원 정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1700F하고 가성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문에 좀 여유만 있다면은 Z490A프로 가서 1700F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램 오버 포텐셜과 게이밍 강력한 이제 1700F 당당히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요쪽이나 그냥 취향껏 가도 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성비와 무관한 멀티 작업용 최상위는 3950이고요 마찬가지로 가성비와 무관한 게이밍 1위는 1900K KF고 가격이 20만원 가까이 내려서 정상적인 가격이 됐기 때문에 한번 사볼만하다 정도까지 평가하고 하이엔드는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두 번째 퍼포먼스, 게이밍, 인코딩, 렌더링 모두 합친 가성비 1위는 가격이 크게 하락한 1400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물론 멀티 성능에 봤을 때는 3700이 약간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평균을 내본 거죠. 3700이 전품 가격이 대폭 상승해서 구매는 멀티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팩이 정품보다 한 2만원 싸요. 멀티팩이 정품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품하고 동일한 AS를 해주고 유통 단계도 정품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껍데기만 없다고 보시면 돼요. AMD는 그렇습니다. 인텔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멀티팩으로 사시면 되겠네요. 다만 가성비는 2위로 내려왔다. 3700이 가격이 오른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나저나 인텔 저렇게 싸게 팔 수 있으면서 그동안 얼만큼 해먹은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네요. 자, 세 번째 메인스트림, 렌더링, 인코딩, 게이밍 가성비 두 가지 부분 총합 1위는 3300X가 차지했습니다. 9400F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나, 3300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나은 점이 없고요. 3500X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메인스트림에서는 3300X 빼고는 살만한 게 마땅하게 안 보입니다. 3300X로 대동단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 보면은 멀티 작업 및 고사양 게이밍은 3100이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9100F 대비. 하지만 여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솔직한 말로 치킨 한 번 덜 먹고 나 같으면 3300X 간다 그랬죠. 3100이 성능적으로 확실히 3300X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강력 추천하기는 어렵고요. 예산이 진짜 빡빡한 분들은 9100F는 살만한 것 같아요.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할 정도로 88,000원밖에 하지 않거든요. 다만 고성능 게이밍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좀 나는 고사양 게임, 100 이상의 게임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100F 100을 잘 들어간다 그러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유튜브에 자꾸 이상한 거 올라오는 거 보이는데 9100F로 100을 잘 들어간다고? 그 마지막 자기장 앞에서 프레임 개박살 나던데, 쿼드코어라서. 4350G보다도 그 내장 그래픽 쌓는 것보다도 최소 프레임 유지를 잘 못하는 게 9100F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 갑자기 흥분했네. 자 마지막 로우엔드 엔트리 여기는 3200G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8월 CPU 가성비 비교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네요. 물론 저랑 같은 표를 보고도 결론이 다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제 얘기는 어느 정도 그냥 참조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요.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가성비 좋은 CPU를 구매하시기를 여러분한테 권장해드리고 요번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요. 빠이빠이.